당신입니까? 날 산 사람이. 각오하고 있었나 보네. 누구세요 먼저 할 줄 알았는데. 누구세요는 할 필요 없었습니다. 아버지한테 들은 모습 그대로니까요. 호텔 델루나의 장만월 사장님이시죠? 내 생일마다 그 꽃을 보낸. 생일마다 보낸 꽃은 매번 얘처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어? 받을 때마다 불안했습니다. 아버지 말이 진짜일까 봐. 그래서 이렇게 데리러 올까 봐.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도망 다녔니? 이렇게 데리러 오더라고? 도망은 다녔지만 진짜로 올지는 몰랐네요. 작년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방심했습니다. 방심하라고 작년에 안 오고 올해 온 거야. 1년 동안 마음 편하게 해줬으니까 내일부터 와서 일해. 아버지가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. 거절하면 날 죽일 겁니까? 너 지금 내가 안 무섭구나. 하긴 무섭기엔 내가 너무 예쁘지. 인정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안 무서워하면서 거절하겠습니다. 생일마다 꽃을 보내는 게 아니었어. 목단 카나리 하나 보낼걸. 이번 생일 선물은 좀 다른 걸 줄게. 당신은 대단한 존재고 당신 호텔도 엄청난 곳일 텐데 저같이 연약한 인간을 데려다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? 그냥 절 포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? 설마 생일 선물로 날 목단 카나리아로 만들 겁니까? 걱정 마, 연약한 구천성. 네 목은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. 저한테 뭐 한 겁니까? 선물. 생일 축하해. 이번 선물은 아주 특별할 거야. 안 내려? 나랑 더 있고 싶어? 생일 선물로 받은 꽃을 일부러 버린 건 아닙니다. 국가 간 이동 중엔 농축산물 검역이 있어서. 나한테 뭐 한 거지? 도대체 날 데려다가 뭐 하려는 거지?
모르게가 되는 건가? 찬성아, 도망가라. 거기 무서운 데야. 난 거기서 죽은 사람을 봤어. 찬성아, 도망가라. 그 여자를 만나면 반드시 도망가야 돼. 알겠어요, 아빠. 도망가라. 도망가야 돼. 죄송합니다. 제가 개인 사정으로 다음 주 출근이 어렵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상의 드리겠습니다. 지금쯤 선물 받고 새 세상에 눈 떴으려나? 망자들이 보이면 처음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겪어내야지. 이 호텔에서 일해야 되는데 당연히 손님은 보여야지. 귀뜸도 안 해주셨다면서요. 갑자기 마주쳤다간 당황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가? 아, 놀라 고꾸라져 죽어버리면 곤란한데. 저기요, 여기 제가 먼저 왔습니다. 택시 오면 제가 먼저 타야 됩니다. 아까부터 저 여기 서 있는 거 보셨잖아요. 보셨잖아요. 못 봤어. 안 보여. 아! 생일 축하해. 이번 선물은 아주 특별할 거야. 난 거기서 죽은 사람을 봤어. 어딨어? 말을 해. 말 거예요. 탑니다. 처음부터 무서운 게 걸렸네.